예도입니다. 전제 숲에는 꽃이 피었고요. 이제 봄이 되었는데, 예도는 지금부터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여섯 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인간의 조건 이 강좌로 끝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고정 강좌에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는 분은 꼭 예도 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죠? 예도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는데 10원에서 20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4만 4천 조회 정도 나와요. 예도 TV가 그래도. 그런데 이게 길잖아, 영상이, 그죠? 그런데 이제 보는 분도 있고 광고를 안 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계산했을 때 어쨌든 한 10원에서 20원 나오는 것 같아, 한 번에. 공짜로 보시는 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시고 보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건 올해는 예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광고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보시는 분도 감사하고 또 예도 TV에서 한0.3%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가치를 아시고 보내주시는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건의 마지막, 그죠? 마지막 그 장의 제목이 디 비타 액티바 운트 디 노이자이트야.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적 삶과 근현대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번역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활동적 삶과 근대. 근대의 활동적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을 마무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독특하게도 활동적 삶, 비타 액티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 강좌에서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죠? 아르바이트예요. 노동하는 아르바이텐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가 제작하는 이거는 이제 또 호모 파베르와 연관되는데 헤어슈텔레와 연관되어 있고 세 번째가 한델렌. 이게 이제 행위라는 개념인데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인간이, 그죠? 여러분들 봐봐, 노동을 해서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자연의 리듬 속에 맞추어서 노동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조건이 말해줬다고 할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 세계의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의 문화의 세계, 그러니까 퀸스틀리셔 벨트, 알티치피엘레 벨트,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의 인공 세계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 이게 제작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으로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가치나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인격이 제대로 표현된다고 볼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세 번째, 그 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노동만 갖고 제작만 갖고도 인간의 어떤 그러한 타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계와의 관계를 다 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피얼졸게, 이기상 선생님이 이거를 심려라고 번역하셨는데, 뭔가 뭐뭐를 위하여 마음 쓴다라는 거야, 그죠? 번역하면 그게 그 어원학적으로 뭐 이게 바로
타인들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래, 노동하는 자는 자연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리듬 속에 맞추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자는 자연물, 이 세계의 사물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어떤 도구를 제작할 때에는 그는 타인과 관계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일을 하면서 관계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타인과 말하면서 드디어 그 말이 자기 자신의 인격성을, 고유성을, 인간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폴리스 에세이의 어떤 정치적 행위와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정치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하는 걸로 멈출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작업하는 걸로 끝날 수 없는 존재라. 행위를 통하여, 말과 행위의 일치를 통하여, 인간들끼리의 사이 존재로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거에서도 이제 하이데거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용성으로 끝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배려의 세계는 어디에 들어가? 배졸개는. 이게 이제 얘도 강좌의 클라스의 차이입니다. 이런 비교는 없어요, 어디에도. 이게 하이데거한테서 배졸겐, 이기상 선생님이 배려라고 하셨잖아. 그죠? 뭐뭐와 관계하면서 마음 쓴다라는 거, 도구를 다루는 거. 그죠? 그리고 인간은 실용주의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노동과 제작하는 호모 파베르로 만족할 수 있겠죠. 노동과 작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하이데거도 그렇게 끝나지 않아. 어느 날 불안이 찾아오면 이 실용주의적 인간을 끌어내어 이제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그죠? 발견하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라.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언어와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면서, 그죠? 5장에서 이제, 인간의 고유한, 본래적 존재가 뭔지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활동적 삶에서 근대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근대는 어떻게 하여서 이 비타 액티바에서 행위를 없애고, 그죠? 호모 파베르가 승리를 거두고 노동하는 동물이 승리를 거두었는지,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말과 행위의 일치를 통하여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이 세계를 인간의 고유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타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여 근대가 이제 호모 파베르, 제작하는 인간이 승리를 거두고 또 노동하는 동물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근대가 끝나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결론을 보면요, 되게 좀 염세적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예도와 같은 그런 철학자의 어떤 그러한 논평이 좀 보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사유는 다르지 않아요. 덴케는 한나 아렌트는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근대는 실용주의 사회였어요. 이제 예도가 강의를 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예도가 볼 때는,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한테 찾아갔어요.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제 젊었을 때, 20대에.
이제 찾아갔단 말이야. 이제 10대도 이제 뭐, 10대 말이나 20대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철학은 사유하는 것이, 사유하는 것은 결코 먹고 사는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도 네가 철학을 공부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날은 또한 거야, 그죠? 철학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유 활동은 비타 액티바, 인간의 활동적 삶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미래에는 이 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의 조건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요렇게 나가는 거야. 시작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마지막 6장에서, 그죠? 6장에서, 활동적 삶과 근대라는, 이 제목 첫 번째에서 세계 소외를 다룹니다. Welt und Fremdung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세계 소외라고 하는 거는 뭘로부터 출발했는지 알아요? 과학의 발달이에요. 그리고 또 뭔지 알아? 응?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원문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신대륙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근대를 열었던 거는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근대인의 출발점은 탐험을 좋아해서 탐구, 탐구와 탐험, 끝없는 탐험을 통하여 이 지구의 어떤 그러한 면적이나 인간이 개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이 근대를 열었던 출발점, 근대는 15, 16세기죠, 여러분. 그것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루는 거니까 근현대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종교개혁이에요. 여기 르네상스가 조금 덜 다뤄지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도가 볼 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중세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그러한 사유재산이 어떤 사회로 편입되게 되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의 박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봉건제도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는, 예도가 볼땐 그래요.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아직 2세기나 1세기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세기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럽 전체에서,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출발점으로서 기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다루는 게 만원경의 발견이에요. 아,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인간은 지구중심적인 사유로부터 이제는 뭐예요?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르키메데스 점이 실제로 망원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개의 발견은 그런데 세 가지의 발견은 중요한 건 뭐예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 소외를 가져왔다라는 거야. 세계로부터 인간을 소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대 그리스에만 해도 이 세계는 인간이 살아가는 집이야. 거주지였다고. 근데 이제 인간은 자기 거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 요런 게 이제 한나 아렌트 업적인 거야, 요런 게. 이런 거못 잡아내요. 여러분 혼자 읽어가 철학 소를 못 잡아내요. 역사 속에서 한나 아렌트 해석인 거야, 이거는. 이거 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왜 소외가 돼? 사회가 발달하죠. 계절 샤프트가 나타났잖아. 여러분, 이건 독일어로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소사이어티, 이런 개념 갖고는 안 돼요. 독일어에는 게마인 샤프트와 계절 샤프트가 있어. 게마인 샤프트는 뭐야? 공동체란 뜻이야. 이건 사회 개념과 달라. 사회는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근대의 사회는 상당히 냉정하게 인간의 거주지를 세계로부터 박탈시키고 인간을 소외시켰어. 이게 과학의 발달과 다양한 어떤 그러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지구중심적 사유로부터 이제 우주중심적 사유로 가게 된 거야. 이제 중심은 지구가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결코 부정적이다, 이게 아닌 거야. 근대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근대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조건을 변화시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게 된 거야. 계절 샤프트가. 이거는 고대 그리스와 중세 때만 있어도 살아 있었던, 공적 공간과 사적 영역을 둘다 흡수하면서 변화시켜버렸어. 없애버렸어. 이거는 2장에서도 이미 예도가 강좌를 열었어. 그러면서 인간은 거주지의 박탈이 일어나. 그러니까, 말과 행위의 일치를 통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토론이나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적 삶의 조건인, 활동적 삶의 구성 요소인 세 번째 요소, 행위가 점점 사라지게 돼. 왜? 사회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 사회는 인간을, 이게 이제 여기서 하이데거 영향이 있는 거죠. 이미 강의를 했던 거죠. 사회는 인간을 결코 본래적 존재로서 보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평균적 인간을 만들어, 사회는,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인 폴리스의 말과 행위의 일치,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유한성을, 영원한 불멸성으로서 연결시키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성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공동체를 점점 파괴하게 됐어. 사회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근대 후기로 오면서 변화되게 돼요, 또. 그래서 근대 초기에는 그랬다고. 근대 초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어. 그게 사회라는 게 나타나서 이러한 고대와 중세의 어떤 그러한 인간의 거주지로서의 지구의 개념, 세계의 개념을 박탈해버렸어.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보편과학이 생겨났어. 이거는 보편과학, 우니베어잘 비션샤프트라고 그래. 이거는 나투얼 비션샤프트, 자연과학과 달라요. 보편과학은 뭐야? 이러한 지구의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야. 이 우주, 지구는 우주의 이제 점이 되어버린 거야. 바깥에서 지구를 볼수 있는 거야. 인간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삼아서 탐험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뭐야, 중심이 아니고, 태양 주변을 도는 태양계의 어떤 하나의 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기여한 게 망원경이야, 여러분.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한 사유재산의 박탈, 봉건제 제도의 어떤 붕괴를 점점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 응? 그건 이제 사회가 그것을 대리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점점 과학의 발달을 통한 어떤 그러한 근대 사회 속으로 편입되게 됐다. 호모 파베르는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그죠? 인간이 인간의 노동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 제작돼 나왔어. 그러니까 근대는 도구를 발명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망원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봐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응? 이제 기계 문명이 시작된 거야. 그게 기계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계는요, 인간의 노동을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을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은, 그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을 통하여 생활 필수품을 얻는데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인간이 이 기계의 조작을 통하여 생산물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에 귀속되게 돼버린 거야. 이해가 돼? 이게 근대의 삶인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고대의 사적 공간이었던 가정경제의 어떤 그러한, 그리고 공적 공간이었던 아고라를 통한 시장경제, 이런 교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뭐야, 소비는 필수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근대는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그러한 현상인 거야. 소비가 없으면 노동의 필요성이 사라지거든. 그게 생산과 소비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중세에도 도시가 발달했죠. 그런데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이제는 이러한 도구가, 그죠? 호모 파베르가 승리를 거두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도구의 승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기계 문명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현대도. 그게 이제 독보적인 근대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호모 파베르가, 망원경이 왜 중요해요? 그전에는 뭐야? 그냥 신학이 지배했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중세 때만 해도, 이 지구는 어떻게, 신학의 패배는 이 갈릴레오로부터 혁명적으로 일어났어. 그 이후로 신학은 끊임없이 과학을 뒤따라가는 뒷북치는 학문이 되어버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신이 만든 이 세계가, 성서에는 그게 나오잖아, 그죠? 중심이었는데 이제 뭐야? 이게 이제 불교로 가면 또 달라져, 그죠? 그래, 어쨌든 이 세계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잖아, 그죠? 이게 중심인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던 거야, 여러분. 이런 천동설의 개념은 박살이 난 거야. 근데 거기에는 갈릴레오의 영향이 컸고, 거기에는 망원경의 발견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 그게 그리스도교가 무너졌던 게요. 이러한 과학에 의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 여러분. 과학에 의하여. 그러면서 오늘날은 뭐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이러지만은, 물론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서가 주장했던 우주적 세계관이, 그죠? 붕괴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대의 출발점으로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야,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게 바울 시대만 해도, 여러분 봐봐.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해도 하늘이 있고, 그죠? 이건 영의 세계인 거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게 이제 응? 이 우주를 3층적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야. 망원경 하나만 발견해도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근데 이런 과학의 발달을 통해 종교가 무용하다 이런 말할 수 없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야. 상당히 많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또 달라. 응? 이거는 신의 존재라든지 영적 존재의 어떤 부정을 과학이 증명했다. 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그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주관에서는 과학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어. 그죠? 그래서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이게 지구가 돌고 앉아요. 그리고 또 전체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지구 바깥에 아르키메데스 점을 확정하게 된 거야. 한나 아렌트는 데카르트를 다루는데요. 데카르트를 아주 똑똑하게 해석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의심은, 그죠?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주관주의로 귀결되는데,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렇잖아. 이제는 중심이 인간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철학과 과학은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 이제 뭔가 조금 얘도가 철학자로서 볼때 뭔가 인간의 조건에서는 설명 덜된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철학에서 볼 때도.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조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 독일 낭만주의도 다루지 않았고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공리주의를 많이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도, 해석이 상당히 좀 부분적인 게 있어. 얘도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 지금.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뭔가 분석이 조금 부분적인 게 있어. 근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 개념. 정치적 존재로서의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이 중요한 행위 개념이 단지 노동하는 동물과 제작하는 호모 파베르, 그게 작업하는 인간, 이두 개로 환원돼 버렸다 그러고 끝내버려. 뭔가 좀 염세주의, 뭔가 뭐 하나가 좀 삐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이 부분. 근대를 볼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논점을 제공해 주는 건 사실이야, 여러분. 한나 아렌트의 똑똑한 시각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배울 게 상당히 많아, 거기. 응? 그러니까 이러한 근대는 뭐야? 이제 중심이, 결국은 데카르트의 이러한 모험도,
인간이 어떤 그러한 사유에, 사유를 통하여 나타나는 중심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야. 그게 결국 남는 거는, 인간의 어떤 삶의 조건이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 철학에서도 볼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결국은 공리주의라든지 또 다양한 철학자들은 어떻게 나갔어? 삶의 철학으로 간 거야. 행복이 어떻고, 그죠? 벤담. 그 다음에, 흉과 같은 철학자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요. 쾌락의 문제를 다루고 또 다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관계되는, 그러한 근대의, 철학은 뭐예요? 결국은 노동하는 인간.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기결되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 관조적 삶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고대에서 드러났던 관조가 뭐야? 그건 이론이에요. 테오레인이 관조하다야. 영어의 시얼이나 독일어의 테오리는 뭐야? 이론이잖아. 이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 영어, 독일어가 동시에 언어학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이론은 뭐예요? 관조. 그런데 고대와 중세 때는 관조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근대의 과학의 발달과 그다음에 인간의 도구의 어떤 그러한 제작 호모 파베르의 승리를 통하여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인간은 뭐예요? 관조적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대에. 그리고 관조적 삶이 사라지고 그럼 뭐가 남게 되느냐 하면은 활동적 삶이 지배하게 돼요. 맞잖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관조적 삶이 사라지면서 인간은 이 세계로부터 소외되게. 그 과학의 발달은 인간을 이 세계로부터 소외시키는. 그래서 이 세계가 중심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의 거주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 다음에 또 기계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가속화되면서 사회의 발달은 인간을 점점 소외시키게 됐어. 그 근대 이전에 노동하는 자는 자연과 관계되어 있었어. 자연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 인간 자신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 기계와 관계하게 돼. 이런 사회적 조건들은 후기로 가면서는 또다시 가족의 삶과 관계되게 돼. 응? 맞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또 중요하게 된 거.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 변형되게 되면서, 철학이나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노동이 중요한 어떤 요소로 변화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근대는 호모 파베르의 승리를 통하여 나타난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가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근대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호모 파베르로 변형된 행위, 노동하는 동물로 환원된 행위만이 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좀 염세적이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관조가 다르게 나타나. 호모 파베르한테서. 고대의 질문은 뭐예요? 사물의 본질이 뭐냐? 일어나는 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관조하여. 그러면 거기서 이론이 나왔어. 맞죠? 근데 근대에는 어떻게 해? 저 사물을 통하여
호모 파베르는 어떻게 저 자연물을 이용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여기에 관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조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관조의 개념, 인간의 삶, 인간의 자연적 조건과 이 세계를 인공물로 만들었지만은 인간이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거주지를 그죠? 자연과의 관계성 안에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갔던 그런 공동체로서의 세계 개념은 없어지게 된 거였어. 이제는 인간은 거주지를 잃어버렸어. 이게 근대인의 현실이야. 하이데거 제자답게도, 하이데거를 기가 막히게 현대의 근대 속으로 갖고 가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 처리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아렌트는 근대의 역사를 헤집고 다니면서 분석하고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은 아주 재미있는 통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이 정도까지 나가는 인간의 조건 강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도는 예도의 길을 갈 뿐이지만은 여러분 책 읽고 싶죠. 다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찰을 갖고 읽으면. 이제 행복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이성은 계산하는 이성이 되어버린 거. 감성은 믿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린 거. 망원경을 발견할 때부터 인간의 감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까지 지구 중심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망원경의 발견을 통하여 지구는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던 거야. 감각은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야. 이성은 계산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린 거야. 점점 고대와 중세로부터 멀어져 가게 됐던 거야, 근대는. 인간을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그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조건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 거야. 유용하냐, 아니냐. 자연 사물이 우리에게 유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고대의 관조적 삶은 제거되게 됐다고 해요. 이제 변형된 관조가 나타났는데 제가 예도가 볼때 그것은 과학적 관찰이에요. 자연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의 총체성을 고민했던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물리학은 그죠? 이제는 실용주의죠. 유용성으로 변질돼. 공리주의는 철저한 유용성과 관계되잖아요. 행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쾌락도 계산할 수 있고 뭐야? 고통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행복의 철학. 이제 모든 철학은 인간의 삶과 되게 됐다. 그러면서 핵가족화되면서 근대 후기에는 이제는 노동하는 인간이 또다시 그죠?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대두하게 됐다라. 그게 고대에 노동하는 인간과 근대는 달라요. 노동 계급이 생기고요. 사회를 통하여. 이것은 이제 인간이 과학을 통하여 발명한 그러한 도구 속으로 귀속되는 방식으로 노동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과 우유를 그죠? 삶의 필연성이라 그래. 이걸 한나 아렌트는 이미 얘도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좌에 했어. Notwendigkeit. 이 필연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죠? 별 수 없이 응? 노동해야 돼. 그러니까 활동적 삶의 행위 개념은 근대에는 호모 파베르, 제작하는 인간, 그러니까 작업하는 인간과 노동하는 동물 이 두 개로 하는데 뻔. 이제 인간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편리성을 얻고 유용성을 얻고 실용성을 얻어서 인간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더 많은 거리를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됐던 것들이 축소되면서 인간은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 같지만 고대인들보다 더 나아진 게 과연 뭔가? 과연 근현대의 이러한 인간의 세계 소외, 지구 소외는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고 세계 소외는 사회 문제를 일으켰어, 그죠? 이런 것들은 과연 인간의 조건에서 어떤 것들을 박탈해갖고 어떤 것들을 인간에게 심어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용주의적 인간이 과연 행복한가? 인간의 조건에서 변형되어야 될 건 없는가? 마치 이걸 이야기하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죠? 말과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고유성을 정치적 담론으로서 토론했던 그러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타자의 사이 존재로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그 한델러는 잠재적으로서 이러한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역설하는 것 같았어요. 얘도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인간의 조건을 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게 뭔가? 거기에는 말과 행위의 일치를 통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 이걸 역으로 시사해 주는 것 같았어. 그죠? 참 재미있는데 얘도는 이 강좌로 인간의 조건 여섯 번째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죠. 정말 얘도와 깊이 있는 사유여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영어와 독일어가 아니더라도 번역서를 들고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이 21세기에 변화된 또 다른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대 문화를 보는 데에 중요한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줄이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여섯 번째 강좌였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추스!